선생님은 미리 몰랐는데 좋은 마음으로는 안 봐준다. 제자는 맞고. 그래, 무당집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신이면 어디 가서 받을까 네 스스로 생각하고 네 스스로 점치고, 아 여기는 이래서 좀 스타일이 아닌 것 같고 저긴 저래서 아닌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먼저 느껴진다 내가. 오늘날에 들었으니 건시가정 더 높으신 신명에서 앞을 서서 들었어서 외감으로 육감으로 꿈에 선몽주던 너가 분명하고 27, 33 이렇게 오는 시기가 있어. 그때마다 계속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신명꽃이 필 때가 있다고. 그럴 때 기기를 많이 받는데 그때 사건도 같이 일어나. 그러니까 너한테 인간으로 임패가 나게 하든 직장에서 소리가 나게 하든 돈으로 하든 남자친구로 하든 계속 너한테 그걸 줄 때 그냥 네가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 그래 아 기분 나빠 오늘은 그냥 아 여기까지만 할래 아니야 아 됐어 아 나 잘라버릴 거야 안 할 거야 집중을 하게 되면 꿈을 꾸게 되고. 맞아요. 웃기네. 아 도대체 내 사주가 뭐고 내가 왜 이렇게 꿈을 꾸지? 본인은 잘 못 느껴. 꿈만 많이 봤지. 그리고 뭔가 일 있으면 쭈핏쭈핏하고 찌릿하고 닭살만 쫙 돋지. 이걸 숨은 대신이라 그래. 나타나는 대신은 쉽게 말해서 아프게도 하고 무병 신병 같은 걸 줘. 근데 숨은 대신은 뒤에서 이렇게 숨어 계시거든. 숨는다는 얘기는 제자가 찾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야. 제가 그림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막 메모지에 꿈을 꿀 때마다 그림을 그렸어요. 별상이잖아, 별상. 별상 대신 별상 대감 별상 장군 이렇게 들어오실 때 짝도 대신 이런 부분들이 신이 있다 보니까 권씨는 또 이북줄이고 중국줄이야. 더 뒤에 숨은 대신들이 많다라는 거지. 나타나지 않는. 그러나 꿈은 굉장히 명착하게 주신다고. 네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진짜. 그런데다 무당이 겉봐라 할머니가 뒤에 있지 않니? 할머니한테 방울 받았지 않니? 그러면 이게 가라는 거야. 너는 신 받아야 돼. 너 신고 태야 돼. 날 잡아. 막 이렇게 나와. 그럼 막 훔쳐서 아 맞나 보다. 내가 어디 가니까 다섯 군데 이상이 나한테 맞다 하니까 기왕지사 맞는 거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가 마음이 정해지고 나면 선생님들이 초이스를 해. 근데 너 같은 경우에는 선몽은 정확하게 봤지만 빨리 접으라는 이게 길이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너한테도 야, 아가 알아봐라. 계속 알아보도록. 동쪽으로 가보자. 서쪽으로 가보자. 맞아 안 맞아? 어, 이 사람도 만나보자.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 눈을 많이 쳐다보고 혼자 스스로 느끼고 점치고 직관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느끼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 가보고 한번 갔던 집에 한번 더 가보기도 하고 이랬는데도 내 마음에 허락이 안 돼. 신에서는 원치 않는다는 거거든. 계속 의심이 가는 거야. 그리고 자꾸 잠깐만 왜 숨은 대신에 대한 호명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네가 여기 올 때는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네 스스로 점쳤을 때는 저기는 반드시 가봐야 된다. 그리고 저기 가면 비답을 얻을 수 있다. 진정한 판단은 내가 여기 가서 듣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웃지 말고 거의 90% 이상 네가 생각하고 왔다고. 왜? 열 군데는 쉽게 물으러 갈 수 있어도 여기는 쉽게 올 수 없는 곳이라는 걸 니도 제자인 니도 직감을 하니까. 그래서 신명에서 다 알아봤느냐? 그래 마지막 확인작업하러 가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진짜 말도 못하게. 어렸을 때는 어디 신년 운세를 보러 가면 너는 뭐 신내림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 들었을 때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아, 뭐 그런 거 없다. 근데 이제 정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신기한 게 뭐였냐면은 전 절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입에서 지장보살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가야 될 것 같아서. 그게 뭐냐면 뭔가 입에서 툭 튀어나왔지. 그다음부터 네가 찾으러 가는 거야. 이게 그 뭐 숨은 대신 이거야. 그럼 이 말을 찾아서 네가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숨은 대신 때문에
네가 많이 무료를 갖고 제자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맞다 제자 맞고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나고 네가 직관하고 집중하면 여기가 맞냐라고 10번 이상 물어보고 꿈을 주시면 이 쌤이 맞냐고 10번 이상 물어보고 선생님이 선녀가 있다는데 선녀야 네가 정확하게 내가 알수 있도록 주라.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내가 이런 이런 고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깨부시고 내가 들어가 보겠다. 찾아야 되는 거라면 찾겠다. 응. 그러니까 꿈으로 나는 받겠다. 우선에는 먼저 나한테 확신을 주라. 그렇게 하면 주신다고 주시면 네가 아무리 확신을 해가 A집이 맞다라고 10번의 꿈을 받았는데 꿈은 10번으로 받았는데 확신에 차 있었는데 네 본능에서 안 움직일 때가 있다. 그게 뭘까? 그거는 그 사람이 신을 내리고 신을 찾아주는 거는 맞지만 니를 책임져 줄수 없다는 부분도 있고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아무리 유명해도 지가 인간 세상사도 유명하고 살림사 하는 것도 유명하고 인간관계도 유명하진 않거든. 신의 인연이 있어서 잠시 잠깐 자기한테 줄 수는 있어도 그게 네가 그 사람과 만나서 계속 커뮤니티를 하면서 신선생과 딸의 관계를 유지해 갈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느낌도 선녀가 준다라는 거지. 그걸 잘 받고 잘 판단을 해서 네가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쌤한테 가서 솔직히 어느 분을 잡든 인연을 잡고 그 맥을 잡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분명히 중국 줄이고 이북 줄이기 때문에 좀 판단되기 어렵지만 신문 대신에 잘 찾으면 굉장히 영감하고 옹골차다라는 거. 정확하다라는 거.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습득해서 간다면. 그걸 원하겠지, 신들이. 그래서 여기까지 보냈겠지. 그런 것 같아요. 허나, 선생님은 네가 90% 느껴도 선생님한테 확 달라들지 말고 네가 차분히 생각하고. 더 이상 가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 무당집에 네가 가니까 너무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무조건 와라, 내가 해주겠다, 뭐 나한테 해야 된다, 뭐 어쩌고 맞아요. 근데 나는 거의 반대로 생각해봐라. 초이스할 때 그냥 하지 마라. 이 조현우라는 사람도 10번 두드려라. 응. 그러면 신에서 주시는 인연이라면 좋은 인연으로도 갈수 있겠지. 그러나 지금부터 생각을 깊이 직관적으로 집중하고 해보고 결정을 해라 이 말이다. 이번 사례자는 기백을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의 제자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신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자기가 들어오고 꿈을 꾼 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호명호패를 다 받아서 기록을 하는 아이들이 좀잘 없거든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가 너가 가서 받아야 될 곳이라고 이미 선물을 다 받고 온 아이인 것 같아요. 꿈에 저도 보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진짜 제자감인지 아닌지 여기서 확인받고 싶었던 그런 사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천문이 다 27살 때부터 열렸고 지금 33살에 대신이 들어오고 또 조심스럽고 조심스럽고 좀더 차분히 차근히 이렇게 알아가는 그래서 아까 숨은 말명, 숨은 대신들이 있고 숨은 신령씨들이 있기 때문에 제자가 저렇게 차분히 한 단계 한 단계씩 준비해서 알아가야만 되는 신이거든요. 이 사례자는 그렇게 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자기가 숨어있는 그 대신들, 신령씨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자기가 찾아가는 이거를 게을리하지 않고 한다면 좀 괜찮은 제자로, 영험한 제자로 세상에 바깥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